매일 말씀 묵상일기 시편 119편 92절에서 93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.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.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, 근거, 힘이 무엇인가? 우리 부모님의 세대,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부더니 정말 힘들어도, 어려워도, 고통스러워도 열심히 일하셨던 그 부모님의 세대, 자녀들을 출세시켜 잘 살게 하여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정말 죽을 각으로 일하시던 그 부모님들의 세대, 그 부모님들의 그런 노력, 땀, 정성, 희생 때문에 어찌 보면 자녀들 우리 성공을 또 출세를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그런 한국 사회의 모습들.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보다 자녀도 낳지 않고 그냥 자기들만 뭐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데,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좀 진정한 또 힘써서 애써서 간절함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는다. 그냥 쉽게 모든 걸 하고 어려운 문제가 닥치다 보면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고 있다.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다.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 있었고, 하나님의 법이 나에게 생명이, 나에게 힘이, 나에게 만족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힘든 일이 있어도,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었고, 버텨낼 수 있었고, 이겨낼 수 있었다. 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신다. 이게 뭐? 법도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살게 한다. 내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이고 또 그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핍박과 곤란함이 있어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. 우리 삶에 정말 시리어스한, 심각하게, 열심히, 최선을 다하게끔 하는 것이 무엇인가?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잡고 누려보고자 한다면 어떠한 그러한 심각한 그러한 의지는 쉽게 작심삼일처럼 무너지고 또 열매 맺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.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? 바로 하나님의 법,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, 그것이 즐거움이 되어질 때, 그것이 위로가 되어질 때, 그것이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. 내가 오늘 힘을 냈은 이유는
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, 알기 때문에,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고 싶어서,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을,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. 주님, 정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들, 또 뭐 따돌림들, 또 인간간의 인간관계의 문제들, 상처받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.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겠는가?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, 하나님의 마음, 하나님의 뜻,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.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.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, 그 기쁨 때문에, 그 위로 때문에 나는 심각하게 내 삶의 문제들 앞에서도 이겨나고 벗어나고 버텨내고 결국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확신합니다. 오늘도 내일도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법들로 내가 살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 즐거움을 얻어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